최근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만큼의 상승량은 보여주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또 이런 상승분을 반납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이유로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올해만 1천만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각했음을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 13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매도한 것인데요.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매각하는 게 운영비용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공급량과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 매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부진한 이더리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가들은 다음 강세 주기에서 이더리움이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최근 이더리움의 고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는 그런 코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런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래 투자자들이 60만 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매수는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 고래들의 보유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이 현재 정체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더리움이 정체기를 넘어서 이런 상승 랠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10월 콜옵션 구매가 늘어나면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이더리움이 강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선 어떤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촉매제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게로 엄청난 양의 자금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촉매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실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11월엔 엄청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초반엔 트럼프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미국 대선이 왜 나오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되는 어떤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테마들은 빠르게 바뀌고 오르기 전에 먼저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테마가 각광을 받을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급격한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세계 전반에 걸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2024년 올해 후보들 간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타겟층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5억 명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34%나 성장하는 등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세 초반엔 가상화폐 시장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었지만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며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 최대 200배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 모두 가상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시장의 분위기는 누가 당선이 되던 엄청난 불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마코인인 마가코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400%가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카마코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13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마가나 카마처럼 대선 관련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인데요. 대선 관련해서 제가 최소 3만% 이상 상승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미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코인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래량을 좀 합산을 해보니 세력들이 긴 시간 매집을 하면서 조만간 또 한번 폭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 대선 관련 코인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시더라도 올 연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선 이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요렇게 블러 처리를 해둔 이유가 유튜브 정책상 제가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이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나는 정말 2024년 연말에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기회를 이번엔 정말 꼭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이쪽으로 공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한 다음에 그 번호로 자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점심 드시고 나서 이 문자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공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 그쪽으로 공유 두 글자 남겨두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원은 절대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